비 오는 거 같은데? 그냥 안 오네요. 비 오는데? 우리 돌아와서 좋은 인터뷰인데 비가 오면 저 이사하는 날 비 왔어요. 왜 대박 나나 봐요. 앱서리들 돌아라 돌아라 같이 같이요. 같이 돌아라 같이. 앱서리들 돌아라. 이영주 선수 이름으로 삼행시로 해볼게요. 아 오케이. 네. 이 이제 내가 왔다. 명 명주랑 같이 왔다. 귀여워. 주세정을 기다렸는가? 기가 막혀 나와. 와! 와, 진짜 찌렸다. 와! 아, 뭐다. 왕주다. 이제 뭔가 붙여 줄까요, 그러면? 제가요? 네. 주. 잡아세요. 아, 너무 세게 했나 내가? 와. 이름이 참 애매하네. 마지막에 할 게 없는데. 주. 주세영 선수? 세 세상에? 정 정말? 주세정? 아, 정말 짝이었어요. 그럼 이제 질문. 아직 좀 뭔가 불안해요. 핸드폰 쓸 때도 불안하고 뭔가 10시 넘으면 뭔가 9시 이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서 아직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불안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명주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아침에 확실히 늦게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래서 한 번씩 깨서 시계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에피소드에 돌아왔고 그리웠던 형들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감독님도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 프로필 촬영 이후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소에서부터 서운할 틈이 없었는데? 틈이 없었어요. 진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같이 입대했고 그리고 마지막도 같이 했고 방도 같이 쓰고 그렇게 했는데 서운한 건 없었는데? 아 전북전 저희 보러 갔었거든요. 이제 그때 갔었는데 확실히 관중도 많고 또 그 열정적인 서포터즈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복귀하는 저는 솔직히 아직 막 실감까지는 나지 않고 이번 경기를 계기로 좀 느낄 것 같아요. 반갑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명주랑 경기를 다 봤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감독님도 다시 돌아오시고 작년 마지막에 돌아오시고 올해 팀이 많이 바뀌면서 또 좋은 성적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너무너무 좋고 또 저희가 옴으로써 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팀에 서울에 와서 운동하고 하면서 그냥 매 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최영수 감독님이요. 연스 연스 어땠어요? 첫 그 훈련 와서 감독님 처음에 와서 이제 미팅하고 하면서 훈련도 하고 하면서 뭐 훈련할 때도 재미있었고 잘 말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아 좋으신 분이구나 이제 아버지 같다. 용병 선수들 오스마르 빼고 다 바뀌었고 또 많은 선수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니까 감독님도 예전에는 조금 더 선수들한테 강하게 이제 이렇게 프레스 하시고 조금 그러셨는데 요새는 조금 더 좋게 좋게 이야기해 주시고 좀 이렇게 안 감싸 안아 주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또 부상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이제 군 제대하면서 좀 오전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 서울 삶의 이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 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그냥 이제 처음에 훈련해서 약간 레크레이션처럼 약간 미니 경기처럼 했어요. 그때 세 명이랑 저랑 다른 편에서 이제 각 팀의 주장을 맡아서 이제 지는 사람이 간식을 사는 거였는데 저희가 한 10대 0으로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 선수가 한두 명씩 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감독님 부르셔서 세종이를 이기게 해주기 위한 작전이에요.
말로만 듣던 아들 주세종. 명칭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독님께서 좀 재밌게 더 재밌게 해주시려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건빨에 피가 흐르니까 얘도 건빨에 피가 흐르는데 약간 가로였잖아요. 이제 세로로 이제 탈바꿈 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싹 이렇게 싹. 펜 질문할게요. 네. 군대 보내버리고 싶은 선수인 이주성. 아 김주성. 괜찮네. 저 학교. 네. 서울을 떠나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제일 힘들었던 순간. 작년에 에피서울이 승강 플레이오프 갔을 때. 또 제 친정팀이었던 부산이랑 해서. 또 그때 휴가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때 부산에 가서 1차전 때 보려고 했었거든요. 좀 보면서도 많이 좀 긴장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 선수들만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숨 막히는 경기였는데 다행히도 네, 잘 이겨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군 생활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돌아서 행복합니다. 최용수 감독님 전술에서 자신이 맡고 싶은 위치는 우선 3백은 제가 처음인데 근데 이제 포지션상 제가 뛸 수 있는 포지션이 공격형 미들 그 두 이렇게 수비형 하나에 공격형이 두 자리인데 내가 딱 좋아하는 포지션이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현재 뭐 알리바이프나 요한이 형 이제 뭐 원진이나 같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선수들이 워낙에 잘했고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 같고 준비해서 좋은 선수들하고 좋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남은 경기에서 몇 골, 몇 도움 몇 개 하고 싶은지. 가능한? 5골 5도움. 나는 어떤 선수인지. 즐겁게 뛰는 선수? 분위기 띄우는 거? 경기장에서? 라면 어떤 거 좋아해요? 막 물어보는 짜파게티. 자랑스러운 선수 FC서울이었기 때문에. 내 이명기의 목표는? 독사처럼 살아남는 거. 사이 좋은 선수는 누구예요? 맹주.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된지 꽤 됐는데. 태생부터. 아저씨 되기 전부터 아저씨였어요. 16년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전북 1차전 경례 세리머니. 가장 좋아하는 자리? 카페에서요? 구석진 곳. 제일 안 보이는 곳. 사각지대. MVP, K리그, 대상. 듣고 싶다. 에프설. 그냥 그게 파워업이에요. 에프설 사랑합니다. 앱설 사랑합니다. 너무 잘한다 정말. 소감이요? 네. 이거 한 소감? 네. 오늘 촬영? 네. 군대 있을 때 뭐 광민이 형 하는 거 봤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고 조금 고뇌 보였는데 쉽지 않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팬분들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이제 앞으로 하기 싫어서 오늘 재미없게 한 것도 있는데 세정이는 재미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보다 이제 다음 또 세정이 더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박입니다. 같이 나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부담감보다는 조금 더 그 많이 기다려준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에 나가면은 또 FC서울 선수답게 예,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많이 기대도 되고 좋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저희 이제 복귀전에서 좋은 모습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명주의 앱설 보라였습니다. 앱설. 윤주태 감독까지 어때요? 3명. 주태요? 아 주태도 사실 재밌진 않는데 주태도 좀 이제 희성이를 좀 같이 4명? 주태 너무 잘생기고 해가지고 희성이를 옆에 좀 같이 앉혀야지 제가 좀 주태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누구예요? 저랑 희성이, 저랑 희성이 네. 약간 희성이